안녕하세요, 오버워치 e스포츠 팬 여러분들, 신주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새벽 새로운 오버워치 e스포츠 경쟁 생태계인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곳 아시아 지역에서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는 각 지역별 예선과 본선을 통해 지역 최강팀을 선발하고 지역 최강팀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겨루는 새로운 오버워치 e스포츠 경쟁 생태계입니다. 아시아 지역 최강팀을 뽑기 위한 치열한 여정은 오는 2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아시아 지역 공식 파트너사인 WDG가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지역 전체 운영을 총괄합니다.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의 아시아 지역 최강팀은 다음 3단계를 거쳐 선발됩니다. 각 지역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OWCS 지역 오픈, 지역 오픈 상위 팀이 겨루는 OWCS 지역 본선, 그리고 아시아 최강팀을 가리는 OWCS 아시아, 이렇게 3단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최강팀으로 등극한 팀들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글로벌 토너먼트인 OWCS 메이저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형식은 올해 두 번 반복되며 첫 번째 서킷의 아시아 최강팀은 댈러스 드림에게서 펼쳐질 OWCS 미드 시즌 글로벌 메이저에, 두 번째 서킷의 아시아 최강팀은 드림엑 스톡홀 에서 펼쳐질 OWCS 글로벌 파이널에 진출하여 지구 최강팀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그럼 각각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아시아는 총 3개의 세부 지역으로 나뉩니다. 한국 지역에서 진행되는 OWCS 코리아, 일본에서 진행되는 OWCS 재팬, 그리고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OWCS 퍼시픽, 이렇게 총 3개의 지역에서 각각의 OWCS 지역 오픈과 OWCS 지역 본선을 통해 OWCS 아시아에 진출할 팀을 가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정인 OWCS 지역 오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WCS 지역 오픈에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오버워치 플레이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WDG의 e스포츠 토너먼트 등록 및 운영 플랫폼인 와라지즈에서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최대 128개 팀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오픈은 예선 그룹 스테이지 및 토너먼트 등의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인 OWCS 지역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OWCS 지역 오픈을 통해 한국에서 총 9개 팀, 일본에서 총 9개 팀, 퍼시픽에서는 총 8개 팀이 다음 단계인 OWCS 지역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본선에 진출한 한국 9개 팀, 일본 9개 팀, 퍼시픽 8개 팀은 각 지역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다음 라운드인 OWCS 아시아 진출을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회의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먼저 9개 팀이 라운드 로빈을 펼칩니다. 각 팀은 총 8번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라운드 로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4개 팀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며 최하위 팀은 탈락합니다. 남은 4개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한 두 장의 티켓을 놓고 마지막 열전인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를 펼칩니다. 한편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 지은 상위 4개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시드 결정전에 돌입합니다. 플레이오프는 6강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됩니다. 순위 결정전과 LCQ 결과에 따라 1번 시드 팀과 2번 시드 팀은 4강에 직행합니다. 1번 시드 팀은 4강에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특전도 갖습니다. 치열한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3개 팀이, 그리고 일본에서 2개 팀이 다음 라운드인 OWCS 아시아에 진출할 권한을 확보합니다. 퍼시픽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OWCS 퍼시픽 오픈을 뚫고 올라온 8개 팀이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대결을 진행하여 상위 2개 팀이 OWCS 아시아에 진출합니다. OWCS 코리아의 지역 본선은 모두 WDG e스포츠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지역의 본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아깝게 OWCS 아시아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한국 지역 본선 4위 팀, 일본 지역 본선 3위 팀, 그리고 퍼시픽 지역 본선 3위 팀이 단 한 장의 OWCS 아시아 진출권을 두고 격돌하는 와일드카드 매치가 펼쳐집니다. 자, 이제 아시아 최강 8개 팀이 가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WDG e스포츠 스튜디오에 모여 마지막 일전을 갖습니다. 4일간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될 처절한 접전 끝에 우승을 거머쥔 팀과 2위 팀은 아시아 최강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OWCS 글로벌 대회로 진출하여 세계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 험난한 여정을 딛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최강팀이 될 수 있을까요? OWCS 아시아에는 총 30만 불의 연간 상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각 서킷별로 15만 불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글로벌 대회의 상금은 별도입니다. OWCS 아시아에는 선수별 지역 쿼터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 경기 출전하는 5명의 선수 중 3명은 반드시 해당 지역 선수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소개드린 모든 대회는 아시아 지역 프라임타임에 편성되어 아시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매주 월, 화, 수 오후 5시에는 OWCS 재팬, 목요일 오후 5시에는 OWCS 퍼시픽, 금, 토, 일 오후 5시에는 OWCS 코리아가 생방송으로 편성되어 일주일 내내 오버워치 e스포츠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OWCS 아시아 또한 목, 금, 토, 일 오후 5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각각 생중계됩니다. OWCS 코리아와 OWCS 아시아의 전 경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WDG e스포츠 스튜디오에서 현장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될 OWCS의 아시아 대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롭게 준비된 오버워치 e스포츠 아시아 X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흥미로운 여정에 직접 선수로서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와라지지에 접속하셔서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그리고 오버워치 e스포츠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저는 OWCS 아시아의 새로운 시즌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